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저기압과 함께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이동하면서 오늘 낮 12시 무렵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는데요. 우선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서는 30에서 80mm가량의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4도, 해남은 25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가 잠시 주춤했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